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 TV. 참 여러분 놀라셨죠? 제가 오늘 오디오를 빼먹는 방송사고를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더빙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져온 건 이겁니다. 짠! 가시발새우 딱새우 1kg입니다. 대단하죠? 가시발새우가 정식 명칭입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딱새우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랍스타 맛이 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가져왔고요. 이 제품은 자연산이고 제주 근해에서 조업을 해가지고 작자마저 배에서 올린 순정 제품입니다. 1kg 구매했고 가격은 14,900원인데요. 택배비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7,900원에 구매했습니다. 사실 17,900원에 자연산 딱새우 이만큼이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kg 구매하시면 보통 40에서 45마리 나오니까 두 분 정도 술안주로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굉장히 신선한 제품이기 때문에 회로 드셔도 되고요. 찜으로 드셔도 되는데 회로 드실 경우 소금물에다 10분 정도 염수해동을 하신 다음에 헹궈가지고 까서 드시면 되고요. 찜으로 드실 경우엔 세척한 다음에 10분 정도 찌고 5분 정도 뜸들이면 되는 아주 아주 간편한 제품입니다. 저는 오늘 찜으로 먹을 건데요. 과연 이 맛이 어떨지 참PD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뒤집어 보면 배 쪽에 이렇게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굉장히 딱딱하고 날카롭습니다. 찔리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보호장갑 꼭 착용하시고요. 따는 방법은 머리를 분리하시고 똑똑 이렇게 분리하시고 꼬리를 쪽 잘라주신 다음에 젓가락으로 쑥 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간편하죠? 크기에 비해 살이 좀 적은 편인데 탱글탱글합니다. 탱글탱글탱글. 와, 미쳤네 이거. 딸깍? 꿀꿀꿀꿀꿀꿀꿀꿀. 짬짬!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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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아, 좋다. 해가지고 쏙! 쉽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와. 자, 이 머리 부분은 라면 끓여 드시거나 해물탕에도 좋은데 그냥 드셔도 정말 녹진하고 고소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와, 새우살이 정말 랍스타 꼬리의 축소판이죠. 머리 내장에다 이렇게 쭉쭉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네. 살도 살이지만 이 머리 내장이 정말 예술입니다. 와. 모자 뒤집었을 시간에 오디오를 체크했어야지, 바보야. 아이고. 와사비장이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 찍어가지고, 슝! 굳이 안 찍어도 너무 맛있어. 참, 참!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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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우, 잘 먹는다. 어이, 그렇지.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쭉쭉쭉. 오케이. 아! 자, 오늘 제가 오디오가 나가버려가지고 이렇게 더빙으로 해버렸는데 아,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간략하게 최종평가 드리면 아, 딱새우 정말 정말 맛있고 살이 일반 새우처럼 탱글탱글하진 않아요. 탱글탱글하진 않은데 약간 푸석한 감이 있지만 그 달달함이나 그 새우만의 향 그거는 일반 새우보다 거의 두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내장이 핵심인데요. 머리 내장은 그냥 끝입니다. 끝. 먹으면 굉장히 녹진하고 고소하고 탕 같은데 라면에 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못 먹었지만 저는 못 먹었지만 여러분한테는 딱새우 회로 드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맛이에요. 오늘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이런 실수 안 하도록 정말 정말 신중하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